1월 30일 초육 쪽지 시험 공지하겠습니다. 네, 7과 진도 나간 데부터 볼 건데요. 맨 뒤쪽에 189쪽 2번,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는 in order so as not to 이 부분 문장 T 하나 있죠? 이거 불러드리면 전부 필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87쪽에 형용사적 용법 두 번째 문장 이것도 읽어드리면 영어 쓰고 필기 적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순서 주의해서 후치수식, 후치수식 이거 다 적어주시고요. 뭐 186페이지는 전부 다 T네요. 되게 많네요. 이거 한 글자 불러드리면 문장, 명사 구인지, 명사 절인지, 이거 문장 두 개씩 1, 2번은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도 한글 필기, 빨간색 필기 주의해서 다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85쪽, 4쪽 해서 O2랑 183쪽, 3초 정도 보면은 시간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 7과 5개까지 보겠습니다. 1월 30일 화요일 초육 쪽지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그들은 항상 말했다. 조용하게. 엿듣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들은 항상 말했다. 조용하게. 엿듣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총 써야 될 단어는 14단어예요. 그들은 항상 말했다. 조용하게. 엿듣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14단어요. 다섯 글자요. 번째 단어가 여섯 글자죠. 네. 한글 필기 네 글자 하는 거 있고요. 네모치고 한글 필기 하는 거 있고요. 괄호 세개 있습니다. 총몇 단어라고 하신 거예요? 14단어요. 세 번째 글자가 몇 개나 나왔죠? 다섯 개요. 네 글자 한글 필기 적는 거 있고요. 아홉 번째 단어가 뭘로 시작해요? N이요. 이번 문장은 한 번도 안 물어볼 거예요. 잘 읽거든요. 괄호 3개 있고요. 네모하고 한글 필기 적는 거 있고요. 또 한글 필기 네 글자 적는 거 있어요. 뜻 다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그들은 항상 말했다. 조용하게. 엿듣지 못하게 하도록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찍고 표시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돼요. 혹시 네 글자 쓰는 영어 포함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네모치고 영어 포함해서 쓰는 한글 필기가 하나 있고, 한글만 네 글자인 한글 필기가 있어요.
네. 써야 될 단어가 14단어예요. 슬래시 하고 쳐야 돼, 글씨 써야 되는 것까지. 다음 187페이지 가겠습니다. 너는 가지고 있니? 어떤 것을? 흥미로운 일글. 너는 흥미로운 어떤 읽을 것을 가지고 있니? 처음에 몰라 시작하네요. 디어. 총 7단어예요. 네. 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니? 흥미로운 읽을. 네. 네 번째 단어가 뭘로 시작해요? S요. 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니? 흥미 있는 읽을. 너는 읽을 흥미로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니? 괄호 3개 있고요. 네 글자 한글 필기 두 번씩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밑줄 치고 화살표도 있어요. 그리고 틀린 거 슬래시하고 틀린 것도 적어 주세요. 순서 유의해서 틀린 것까지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도 될까요? 다음부터는 저의 질문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냥 여기서 못했다고 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다음 186페이지 가겠습니다. 나는 배웠다. 어떻게 만드는지 케이크를. 엘이요. 나는 배웠다. 어떻게 만드는지 케이크를. 두 문장으로 적어주셔야죠. 일곱 단어와 여덟 단어요. 문장이 세 번째가 뭘로 시작해요? H요. 네 번째가 혹시 I로 시작해요? 두 문장 다 플러스 1인지 불안인지 적어주시고요. 9인지 절인지 표시해주세요. 두 번째 문장에는 세모 표시도 있습니다. 나는 배웠다. 어떻게 만드는지 케이크를. 2번 문장 가겠습니다. 나는 모른다. 무엇을 할지 그를 위해서. 나는 모른다. 무엇을 할지 그를 위해서. 여덟 단어, 아홉 단어요. 축약형 포함해서 여덟 단어, 아홉 단어 두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선생님, 혹시 여섯 번째가 뒤로 시작하나요? 첫 번째 문장이요? 네. 네. 두 문장 모두 점 찍고 있는 표시 해주시고요. 두 번째 문장에는 세모 표시 있고요. 또 두 문장 다 플러스 불인지 완인지까지 적어주세요. 구랑 절 표시도 해주시고요.
나는 모른다. 무엇을 할지 그를 위해서. 불랑 절 표시해 주시고 플러스 불인지 완인지 적어 주시고요. 점 찍고 있는 표시 두 문장 다 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는 세모 표시 있습니다. 다음 3번. 빌은 말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어디에서 머물지. 네, 축약형 있어요. 어스 뒤쪽으로 두 번째 문장 세모 표시하는 거 적어주세요. 세 번째는 모르셨나요? T요. 축약형 포함해서 일곱 단어입니다. 어스 이하로 두 번째 절 표시, 절로 적는 문장까지 적어주세요. 플러스 완인지 불완인지도 불인지도 적어주시고요. 문장 형식도 적어주세요. 일곱 단어입니다. 네. 빌은 말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어디에서 머물지. 형식 적는 거 몇 개예요? 네? 지금 불러드린 3번 문장 형식 적어주세요. 하나만 적는 건데. 네? 형식 하나만 써. 그게 무슨 말이죠? 형식 쓰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이 문장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 문장의 동사랑 몇 형식인지. 아, 본동사로만 적어주세요. 다음 문장 가도 될까요? 4번. 그 선생님은 설명하셨다. 언제 시작할지 그 테스트를. 그 선생님은 설명했다. 언제 시작할지 그 테스트를. 설명했다. 이 X로 시작하는 아홉 글자예요. 설명했다. 과거형으로 아홉 글자. 전체 여덟 단어. 일곱 단어요? 일곱 단어. 잠시만요. 아홉 단어예요. 아홉 글자예요. 과거형으로 전체 단어 아홉. 아홉. 응. 지금 책에 적혀 있는 거 아홉. 다시 불러주실 수 있어요? 네. 그 선생님은 설명했다. 언제 시작할지 그 테스트를. 단어 개수가 아홉 개. 응. 아, 단어 말하는 거예요. 둘, 하나, 둘, 셋, 넷. 여덟 단어. 지금 설명했다를 물어보는 줄 알았어. 지금 네 번째가 뭘로 시작해요? W요. 플러스 완인지 불인지 적어주시고요. 괄호 두 개 쳐주세요. 네 번째가 W로 시작한다. 네. 그 선생님은 설명했다. 언제 시작할지 그 테스트를.
있는데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문장 갈게요. 4번의 두 번째 문장. 그녀는 보여주었다. 나에게 어떻게 자라는지 채소들이. 그녀는 보여주었다. 나에게 어떻게 자라는지 재배하는지 채소들을. 일곱 단어야. 역시. 네. 여섯 번째, 세 번째 글자가 2예요? 아니, 5예요? 5요? 전체 문장? 네. 일곱 단어야. 얘는 필기고 있어요. 필기요. 괄호 두 개, 완인지, 불인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밑줄 치고 빨간색 글씨 필기 세 글자 있죠? 그거 적어주세요. 네. 명 땡땡. 아. 뭐 적으라고요? 한글 필기 세 글자. 두 문장 넣는 거죠? 아니요, 이거 한 문장. 아, 밑에도 있어요. 맞아요. 똑같은 뜻으로. 괄호 몇 개 있다고요?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4-2번. 괄호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일곱 단어고요. 똑같이 아홉 단어인 문장으로도 써주세요. 써야 될 게 아홉 개고요. 조동사를 두 개 써야 되죠, 이 문장. 그래서 총 아홉 개입니다. 선생님, 좀 뜨끔하긴 한데 189페이지에서 마지막 단어, 마지막 단어가 몇 글자예요? 네. 선생님. 네. 지금 하는 문장에 여섯 번째가 A로 시작합니다. G요? G요? 여섯 번째 S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저, 들어가야 될 게 조동사죠? 대체할 수 있는 거 C? 그게 일곱 번째. 이것도 괄호 두 개 있고요. 완인지 불인지 적어주시고 한글 필기 세 글자 적어주세요. 깜짝아, 조동사 두 개가 동시에 온다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뭔 문법에 어긋난다는 소리가 이루어졌어요. 조동사 두 개.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5번 문장이라고 적을게요. 5번. 나에게 무언가 말해줘. 마지막에 있는 네? 네는 아니고 따로 쓰는 거. 네, 괄호로 하고 단어 두 개 들어가죠. 총 두 문장이에요. 네, 두 문장. 이거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줘. 말해줘 나에게 이렇게 있죠. 불러드렸어요. 말해줘 나에게. 형식 표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문장 두 개는. 선생님, 근데 이거 문장이 써야 되셨어요? 네. 네? 선생님이 적어주라고 했잖아. 채점 할 때 힘들단 말이야. 1번부터 뜻 한 번씩. 됐어요. 아, 선생님 근데 문장이
지금 그 전에 보는 게 왜 다섯 번째일까요? 내가 알아서 잘 볼게요. 다음 첫 번째 문장부터 1, 2, 3, 4, 5, 6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그렇게 적어도 되는데 제가 알아서 잘 볼게요. 다음 184페이지 352 갑니다. 아, 네, 4페이지요? 네, 184페이지 시간 써주세요. 184페이지 52 오투는 뭐뭐는 뭐뭐 일단 한글 필기 적어주시고요. 오투는 뭐뭐는 뭐뭐 적고요. 근데 혹시 네. 방금 전에 길게 한 그 페이지 있잖아요. 네.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일까요? 186 페이지요. 그 전 페이지 몇 페이지였어요? 187페이지 다 적으셨죠? 그들은 원한다 내가 되기를 의사가 그들은 원한다 내가 의사가 되기를 일곱 단어요 밑줄 치고 있는 거 두 개씩 있어요. 다섯 번째 단어는 몇 글자인가요? 여섯 글자요. 필기가 뭐가 있죠? 밑줄 치고 있는 거 두 개씩 있습니다. 있는. 다섯 번째 단어 왜? 맞잖아. 다섯 번째 단어 B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 그들은 원한다. 내가 되기를 의사가. 다음 문장 갈게요. 아빠는 말했다. 나에게 머무르라고 집에 그리고 공부를 더 하라고. 아빠는 말했다. 나에게 집에 머무르고 그리고 공부를 더 하라고. 혹시 두 번째가 있으셨나요? 총 아홉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T로 시작합니다. T가 뭐가 있을까요? 밑줄 치고 있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있는 거는 세 개 있고요. 한글 필기 네 글자 있어요. 전체 아홉 단어요. 네, 아빠. 그 추가 한 것까지 포함해서. 아니요. 찢고 단어 하나 적는 거 있어요. 그거 빼고 아홉 단어요. 동률이 뭐라고? 여섯 번째. H. 네. 한글 필기 네 글자 적는 거 있고요. 밑줄 치고 있는 거, 있는 줄이 세 줄이 있고요. 찍고 단어 하나 적는 거 있습니다. 아빠는 말했다 나에게 집에 머무르고 그리고 공부를 좀 더 하라고. 아홉 글자요. 아홉 단어 맞추시죠. 네. 찍는 거. 네. 다음 갈게요. 네. 네 번째가 티로 시작하나요? 네. 183페이지 32 32는 뭐뭐는 뭐뭐 적어주세요. 한글 필기. 1번 우리는 결정했다 사진을 찍기로 그의 우리는 그의 사진을 찍기로 결정했다 총 8단어요
괄호 하나 있고요. 슬래시하고 틀린 거 적는 거 있어요. 우리는 결정했다. 사진을 찍기로 그의. 총 여덟 단어요. 두 번째가 D로 시작하죠. 네. 필기 뭐 있어요? 필기 괄호 있고요. 슬래시하고 틀린 거 적는 거 있습니다. 네. 틀린 거 힌트는 주실 수 없어. 너무 짧아서 줄 수가 없어. 세 번째도 T인가요? 네. 네 번째 혹시 내리지 않나요? 괄호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요. 다음 2번. 잠시만요. 2번. 수지는 약속했다. 보내지 않을 것을 이메일을 존에게. 수지는 약속했다. 존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않을 것을. 아홉 단어요. 수지는 약속했다. 보내지 않을 것을 이메일을 존에게. 필기 괄호 하나 있고요. 찢고 필기 쓰는 거 있습니다. 한글 필기 적는 거. 영어 포함한 한글 필기요. 네. 괄호 안에는 필기 없어요. 네. 괄호 안에는 필기 없고요. 찢고 영어랑 한글 섞인 필기 적는 거 있습니다. 수지는 약속했다. 보내지 않을 것을 이메일을 존에게. 괄호 하나 있고요. 찢고 필기 쓰는 거 있습니다. 뜻 쓰는 건 없어요. 다음 단어 갈게요. 1번 보호하다. 피로 시작해서 T로 끝나는 일곱 글자 보호하다. P로 시작해서 T로 끝나는 일곱 글자 단어요. 보호하다. 먼저 글자까지. PR로 시작해서 CT로 끝나요. 다음 2번. 다음부터 모을 것 같아. DA로 시작해서 OUS로 끝나는 위험하니요. DA로 시작해서 OUS로 끝나는 위험한. 잠깐 유치원 때 가장 외우기 어려워했던 단어예요. 저 유치원 때 애플이 제일 아홉 단어요. 유치원 때 애플 스펠링을 몰라가지고 그 AP하고 네모도 있고 L 있는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잘하니까 괜찮아. 다음 3번. 깊은 네 글자요. 깊은. 오늘 단어 쉬운 걸로 잘 뽑았나 봐. 다들 여유롭네. 4번. 거만한. 피로 시작해서 D로 끝나요. 다섯 글자요. 자랑스러워 하는. 근데 이거 너무 날 뜻이지 않나? 기억이 안 나. P로 시작해서 D로 끝나요, 동률? P로 해가지고. PR로 시작해서 D로 끝나요? D로 끝나요. 네.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 하는. 저 이거 듣고 알아요, 계속. 너 그건 진짜 애플라니까, 진짜. 다음, 5번, 조용. 끝내다, 끝나다, 끝내다. 2로 시작하는 세 글자요. 진짜 끝냈다. 시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형용사 수식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뒤에 수식할 때 뭐뭐 하기에 형용사 수식, 뭐뭐 하다니 판단의 근거를 가진다. 형용사 수식은 우리가 뭐라고 보통 얘기했냐면 형부 수식이라고 해요. 따라오세요. 형부 수식이라고 해요.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투부 결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볼까요? 얘는 형용사로 수식할 때 얘는 형부 수식을 말하는 거고요. 얘는 결국 뭐뭐의 뜻이 결과를 나타낸다. 이거는 뭐야? 투부 결을 말하는 건데요. 가운데 있는 얘는 뭐야?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감정 형용사 이거 뭐야? 투부 원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유리. 너 곧 중학교 가면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들아 해석이 같은 걸 고르셔가지고 투부정사가 해석이 다 같은 걸 고르는 게 결과냐 원인이냐 목적이냐 근거냐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결국은 투부원 투부결 투부근 투부뭐 이걸 구분하라는 거를 그렇게 문법 문제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해석이 같은 걸 고르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네가 결국은 이걸 외운다니까. 그때 외우면은 시험에 틀릴 수 있죠. 지금 외우는 게 맞고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Hangul is not easy to lear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몇 형식이야? 손가락. 얘 예. 비동사가 나오면 몇 형식이야? 몇 형식이야? 예? 5형식이 나와? 비동사가 나오면 1형식 아니면 2형식이고 옆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2부이겠죠. 나선품사가 뭐야? 부사예요. To learn은 품사가 뭐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부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문장이 끝났다고요. Hangul is easy로 끝났어요. 여기 to learn이 뭐해? easy를 꾸며주는 투부 형부 수식 말 대개기네. 그렇게 된다고요. 'I'm so lucky to have such great friend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lucky가 운이 좋은이란 말이니까 이 투부 형부 수식이 lucky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멋진 친구들을 가지다니 예, 운이 좋군. 투부정사가 다음과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 요거는 거기 여기 한 문장만 외우면 돼요. 요거는 요것만 외웁시다. 밑에는 투부정사가 다음과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얘들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명칭을 만들고 해서 네 머릿속에 쳐 박히게 하려는 이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니야. 저게 나오면 저게 떠올라야 돼요. 선생님 얘는 과거분사인가요? 과거형인가요? 과거형이야 과거분사야? 과거형이면 동사지 형용사가 아니잖아요. ED가 다 뭐라는 거야? 과거분사 만드는 PP형이라는 거 아니야? 과거분사니까 형용사지. 감정 형용사라며. 과거형과 과거분사를 구별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수업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6학년도 그렇고 지금 5학년도 그렇고 지금 6학년도 그렇고 본 수업에 참여 못하는 애 중에 과거형과 과거분사가 왔는데 왜 1과 다음에 4가 하고 7과 8가 이렇게 그 보강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왜 3, 1, 2, 3하고 5, 6으로 넘어갔냐, 4가를 왜 안 하셨나 할 때만 얘가 원형하고 과거형하고 과거분사를 구별 못한대. 과거형과 과거분사를 구별 못하는 거야. 4가를 할 수가 없대, 수동태를. 그래서 1, 2, 3 하고서 5가 가든, 4가가 수동태거든.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와야 되는데 PP를 이해를 못한대요. 아,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 이 새로 또 한 분 모셔가지고 이제 그거 좀 약한 애들 도와주려고 하는 선생님을 모셨는데 예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들이 너무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니네 같은 애들 많지 않아 애들아. 갑니다. So, 그래서 요런 게 나오면 Everybody was surprised to see him. I'm sorry to hear the bad news. 밑에 걸로 할게요.
soul이란 단어가 뭐라고? 얘가 여기에 있는 감정 형용사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우리는 칸막이를 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머릿속에 평생 남기를 바래요. 좀 진한 펜 어디 갔니? 좀 진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네모친 것밖에 안 보여서 이렇게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칸막이가 쳐져요. 요렇게와 요렇게 요렇게와 요렇게 요렇게 저렇게 저렇게 요렇게 혼자 잘 노네요. 자, 여기에서 예, 여기서 여기까지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결과. 얘가 결과야, 결과. 그럼 투부 결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원. 이게 원인이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나쁜 소식을 들었다는 원인 때문에 내가 기분이 유감이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to hear the bad news가 꺽쇠 쳐지면서 투부 아 너무 좁아. 투브 원이라고 쓴 거예요. 그렇게 하려다가 그냥 위에다 쓰는 게 원래 자리니까 썼습니다. 그 나쁜 소리 들었다는 원인 때문에 내가 기분이 유감이다, 슬프다, 안 좋다 이런 게 결과라고요. 필기하세요. 저건 우리가 핸드아웃에서 했지만 이 페이지에서 한 문장 정도는 외우고 가야 되니까 하게 됩니다. 그거는 실수해서 그래요.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쾌감을 느껴야겠어? 어, 사람 슬퍼지네. 어떻게든 나의 단점을 캐내서 자기의 우월함을 드높이고자 선생도 까는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많아요. 실수해서. 근데 나도 쓰고 나서 알았어. 이거 미안해. 저는 그냥 안 해줄게요. 미안해 얘들아. 옛날에 복자여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시험 문제 시험 보고 났는데 시험 보고 각 교실 돌아다니면서 복자여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사과했대. 얘들아 미안해. 시험 문제 너무 이상하고 너무 길고 너무 어렵게 내서 전교 1등하는 애가 5분의 3을 못 풀었다 그랬어. 반 조금 더 풀었다 그랬어. 페이지가 막 12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된 데다가 문장이 다 어렵게 나가지고 시험보다 애들이 울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시간 시험 보고 있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각 반 다 돌아다니면서 얘들아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대. 아,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그 선생님은 욕을 했는데 나도 똑같은 사람이네요. 왜 그랬어? 얘들아 미안해. 꼭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봐야 성질이 좀 기분이 네. 만족하냐? 자 갑시다. 딴소리 했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집에 가서 깔끔하게 하세요. 갑시다. 투부정사는 뭐뭐해서 뭐뭐가 되다의 뜻으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투부결이죠. Jenny grew up to be a pianist. 그러니까 자라서 무엇이 되고요. 이 문장을 여기 할 거야. 두 번째 문장. My grandmother lived to be 80. 아유 한 90까지 쓰지. 어차피 쓰는 거. 100살 뭐 이렇게 쓰지. 또 80. 요즘에 80은 많이 나이 드신 거 아니란 말이야. 얘는 나의 할머니는 사셨다 80살이 되기 위해서. 그럼 이상하잖아요. 살다 보니 결과가 80살이 되었다. 즉 80살까지 사시다 돌아가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To be 80 쓰세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유명해져 있더라. 이거하고 세 개가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합시다. 지금 하면 너무 힘들고. 자고 일어나 보니. 맞아. 되게 유명해진 사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바이런 같은 그 사람이 바이런인데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케임브리지인가 어딘가 다녔다 그러던데,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제 시집을 냈는데, 그게 되게 히트를 쳤나봐. 그래서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기자들이 와 있고 이러면서, 눈 떠보니까 자기가 유명해져 있더라. He got up to find himself famous. 뭐 이런 거 합니다. He woke up 쓰죠, 참. 그는 일어났더니만 자기가 유명해진 걸 알게 됐다. 이런 말이 됩니다. 나중에 합시다. 넘어가자. 넘어가세요. 예.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요 부분도 세죠. 아, 큰일 났다요. 예, 이거 핸드아웃 나가야 됩니다. 이거 자, 칠과의 의미상의 주어, 즉 투부정사와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이 핸드아웃은 칠과에서도 나눠주고 투부정사 파해가에서 똑같은 핸드아웃 나와줍니다. 동명사. 왜 그러냐면 투부정사와 동명사, 즉 준동사들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얘기를 한 페이지에 몰아넣어야 너네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든 자료고, 그래서 우리는 7과 부분만 오늘 하게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시험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통째로, 그렇죠, 투부정사, 예, 의미상 주어. 아니에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투부정사 핸드아웃만 통째로 시험 볼 거니까. 첫 번째 핸드아웃. 어? 그거 할 수 있어, 얘들아. 그거 해야 너네한테 도움되고. 그 말 들어라. 올해 시험 본다니까, 니네. 중학교 1학년 시험 보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뭐. 3학년 때 시험을 안 보더라고, 심지어. 갑시다. for 목적어와 of 목적어로 나뉘나 봐요, 두 개로. 그러니까 for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와 of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는 건데, 얘가 기본이고요. 얘가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자, it is hard to study. 그러면 얘는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그게 돼 있어야 돼. 앞에 게 안 되면 그래서 안 돼. 이디스가 나오면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을 기대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나왔어? 동가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는 우리가 이틀을 가주라고 하고요. 이투를 진주라고 하는 거라고. 진짜 좋아. 그러니까 원래 문장으로서는 뭐라는 거야? 지현아? To study is hard. 그렇죠. To study is hard가 원래 맞아요.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가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냐? 그럴 때 여기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모든 사람이 다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여기에 굳이 이걸 쓰지 않아요. for people을 쓰지 않는다고요. 이거 안 써도 다 알지 뭐. 공부하는 건 어려워. 누가?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어렵다는 거지. 필기하세요. 뭐? 나눠줄 때마다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나 잘라가지고 한 개는 그냥 학생들한테 주고 이름을 여기다가 여기다 붙이는.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너가 나중에 공부할 때 맞아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 이거를 이해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는 같이 놔둔 거예요. 수업을 안 해도 다 이유가 있어요. 종이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네가 아 맞아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 있지. 아 동명사는 이렇게 표현하지. 그거를 알게 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돼서 자꾸 자주 보면서 너가 고등학교에서 잘 이겨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밑에 갑시다. It is hard for John to study. 이렇게 되면은 얘들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의미상의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의주 의동이에요. 얘는 John이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예요. 그러면 for John이 의미상의 주어예요. 얘가 진짜 주어면서 의미상의 동사라고요. 얘는 가짜 주어라고요. 우리가 얘기할 때 위에 건 냈고 이틀을 부모의 차 쓰시오.
이게 청고 시험에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거는 O형 FNTBC 얘기고요. O형식일 때 감옥적어 얘기고, 이거는 가조에 대한 얘기인데, 말하자면 비슷한 문제라서 그럽니다. 이틀을 보면 차하스적으로 했다면 뭐라고 써서 틀렸다고? To study. To study라고 써서 틀린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예를 들면, 뭐가 답이야? For John to study. 여기는 다 애들이 이제 지겨워요. 다 했던 말 또 안 해. 누구는 그러고 있는데 누구는 이걸 처음 본다는 거 아니야. So, for John to study가 여기로 가야 돼. 원래 문장어수는 for John to study is hard. 원래 문장은. 아, 저는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없어요. for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없어요. 고3 때 되면 본다니까 가끔. 고3 교재에 있는 거 사진 찍어놓든지 해야지. 내일이 갑니다. 이게 기본이고 일반적인 경우래요. 밑에 가서요. 예외적인. It is stupid blank not to study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멍청하네 공부하지 않는 거. 그럼 얘는 가주어고요. 따라와. 뒤에 형용사 나왔고요.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얘가 진주어고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건 멍청하다. 누가요? 아,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쓴다면 for people을 쓰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고. 의미적으로 얘가 주어고요. 얘가 의미상의 동사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미상의 주어란 말과 의미상의 동사란 말, 의미상의 동사란 말은 영어에 없어요. 문법책이 없어요. 의미상의 동사란 말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준동사니까 얘를 동사로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는 거잖아. 거기다 not은 우리가 투부정사 앞에 오는 not은 이렇게 찢어가지고 꼭 강조하는 게 투부정사의 부정은 앞에 not 붙이면 된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공부하지 않는 거, 누가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는 건 멍청하다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for people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for people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 of people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for가 아니라 of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of people을 쓴단 말이야. 왜요? 여기 for인데 그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왜 of people이 돼야 되느냐? 여기 있는 of라고 하는 게 나온 이유가 뭐냐? 이 stupid 때문에 그래요. 얘는 일반적인 형용사들인데 나중에 하겠지만 stupid 같은 단어는 우리가 성상 형용사라고 불러요. 이 성상 형용사라고 하는 건 성질과 그렇죠.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거기에는 똑똑하냐 멍청하냐 착하냐 나쁘냐를 가지고 앞글자 따서 똑멍창나라고 해요. 똥멍창나예요. 똥멍청이가 아니라 똑똑하고 멍청하고 착하고 나쁘고 요 형용사들은 여기에 왔을 시에 여기에 of가 와야지 for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of 자는 의주 쓰자 이제 의동 아, 쏘리 진주 의동이죠. 얘는 가주고요. not은 찢어 들어가야죠. 예. 얘들은 다 smart, clever, wise는 똑똑한 거고요. stupid, foolish, silly는 멍청한 것들이란 말이야. 멍청한. kind, good, nice, generous. generous는 뭐야? 관대한. thoughtful, considerate, brave. thoughtful은 뭐야? 생각이 많은. 가득 찬 아니야? ful이 full의 줄임말이잖아. full 가득 차 있다고요. considerate 어려운 단어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외우기에. 근데 다행히도 얘하고 얘는 뜻이 같아요.
뭐에게? 어, 그렇죠. 사려 깊은이에요. 생각이 깊은. 상대방을 생각을 많이 해주는. 생각이 많은. 컨시더가 생각하다, 고려하다, 그런. 브레이브, 용감한이라는 뜻이고요. 임폴라이트, 싸가지 없는. 케어리스, 덤벙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크루얼, 잔인한. 모르는 사람 쓰세요, 잔인한. 루드, 욕심만. 아니, 루드는 무례한. 인폴라이트랑 같은 말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형용사들, 똥멍창나가 나오면 그러면 전치사 어부를 써야 된다. 그게 좋아? 재밌어? 아유, 몇 살이야? 올라갑니다. 그럴 수 있죠 뭐. 말이 너무 쫀득하게 해서. 쫀득쫀득. 예. 뭐가 막 냄새가 나요. 갑시다. 탐이 그 암으로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 지금 삼화형 규제에서 할 얘기인데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탐으로 시작 금지. 삼화형 규제에서 이거보다 더 세게 설명 들어가야 되는데 너네 지금 이거 하면 안 돼요. 세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탐이 주어인가? 안 돼요. 쟈니 세상을 바꾸는 건 어렵다. 쟈니 주어인가? 안 돼요. 좌안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얘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불가능한이라는 형용사와 어려운이라는 형용사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삼화형과 할 때 합시다. 그래서 it is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와야 돼요. 다 해보자 동렬아. 그렇죠. it is 나오면 뒤에 투분해서 동명사 대절 나오는 걸 기대하고요. 그 사이엔 동가로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impossible. 여긴 떨어뜨려 놓고 쓸 거예요. 여기 뭐? to. 그쵸. to break the code. 이렇게 되는데, 코드를, 즉, 암호를 break, 깨버리는 거. 즉,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예요. 누가? 이 탐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로 들어가야 돼, 여기.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형용사가 뭐가 아니야? 똥멍창나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 써야 돼? of time이야? for time이야? 얘가 똥멍창나면 여기 있는 형용사가 똥멍창나에 해당하면 여기는 of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얘는 일반적인 경우라 for time이 되는 거라고. 포탐은 꺽쇠치고 의주. 얘가 진주 의동. 얘가 가주. 이렇게 똑같이 필기해 보세요. 요거는 지금 이게 맞다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찢어서 들어가고요. 이렇게. 아가씨는 뭐해? 아 그래. 어 집중해서 잘 듣는 거구나. 잘하고 있어요. 공부한 애들이 뭐가 다르다 다르다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어서. 가볼까요? 자, 밑에 3번으로 할게요. 네가 그들을 초대하는 관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가 라는 말이 주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안 돼요. 이건 이것까지 형용사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세서 유로 시작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이건 유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관대하니라는 형용사 때문에 그래요. 얘는 불가능한 형용사 때문이고 얘는 hard란 형용사 때문이고 얘는 generous고 얘는 stupid 때문에 그래요. 뭐로 시작해야 돼? It is로 시작해요. 주어나 해볼래? It is generous. 어, 발음 좋네요. It is generous. Generous. 띄었을 거예요. 뭐라고 써야 돼 여기? To invite them.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들을 초대하는 거 가지고 얘가 진주인데 그들을 초대하는 거 관대하다. It is가 나오고 to 붙여서 동명사 대절이 나오는 걸 기대했는데 to 붙여서 나왔어요. 육가에 있어. 동바로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그들을 초대하는 것은 관대하다. 좀 너그럽다 이런 거죠. 누가 초대한대? 네가 초대한대요. 얘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어디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요. 얘가 여기를 찢어서 여기 있는 너, 탐이 아니라 네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쓰는 게 뭐가 되는 거라고? 주원아? of you가 돼야 돼요. 에? for you가 아니고 왜 of you야? 얘가 뭐라서? 이런 똥. 성상형용사예요. 네, 성상형용사. 성상형용사에 뭐가 있니? 그럼 똥멍창나가 되는 거예요. of you가 꺽쇠쳐지고요. 위에 뭐라고 쓰는 거야? 동료라? 의주. 기가 막힌가 보지. 여기 뭐가 쓰는 거야? 의동. 필기하세요. 아주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애들이. 아우 유치해. 쟤만 유치해. 아 쟤만 유치하고 우리는 품위를 지킵시다. 아 왜 멀쩡한애한테 뭐라 그래. 자 그래서요. 그래서 원래 문장 어순은 of you to invite them is generous 이렇게 잘 안 쓰이더라고요. 요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다시. 존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존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자, 지 아나. 예. 그렇군요. 그렇죠. 예, 예,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it is. 그래서 hard. 떨어뜨려서 쓴다니까. to 별거 아니야. 지금 당황해서 그래. To change the world. 니네 고등학교 가면 나오는 시험 조금 쉬운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시험이 나오지. 그게 to 부정사가 따라오자 이제 똑같은 건데 it가 가주 얘가 진주 얘가 의동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뭐 쓸 거야? For John. 얘가 의주잖아요. 얘를 굳이 이렇게 빨간색 프로스맨 찌어들어가는 걸 쓰는 걸로 네 머릿속에 제발 남기를 바래서 그래요. 할 수 있어.
내려가 볼게요. 그러니까 John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돼요. 이게 hard가 일반적인 형용사라서 for가 나온 거예요. 내려가자. 4번, 네가 거기에 갔던 것은 멍청했다. 고은이 한번 해볼까요? 불러봐. It was 좋아요. 맞았다고요? 좋다고요. 한국말을 먼저 배우고 오세요. 좋다는 얘기는 okay to go. 계속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It was. 나한테 한 말 아니지? 발음이 너무 침 튀기면서 제대로 하는데? Stupid. 나한테 한 말 같은데? 예, it was stupid. 아, 그래. 그 다음에, it was stupid. 아, 이거 띄어서 쓴다니까? To go ther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찢어서, 이렇게 찢어야죠. 그래서, it was stupid. 그럼 뭐 쓰는 거야, 고은아? Of you를 쓰고, 꺽쇠를 쳐요, 전명구니까. 의미상의 주어, 얘는 to부터 네모가로 쳐요. 얘가 주어야. 무슨 주어? 진짜 주어고요. 의미상으로는 동사가 돼. 왜 의미상이 동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간 사람 누구야? 너. 너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간 거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얘가 주어일 순 없잖아요. 목적격이니까. 얘가 동사일 순 없잖아요. 투부정사니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만 네가 의미적으로만 가는 거라 의미상이죠. 의미상이 동사란 말이 나온다고요. It는 가주가 되는 거고요. 문장이 다 트입니다. 그대로 저 똑같이 저렇게 쓰셔야 돼요. 찢어가지고. 오케이. 저기까지 예 정리하세요. 몇 페이지에 붙일까요? 이거 붙일 수 있는 사람. 다 쓰면 붙일 수 있구나. 몇 페이지야 이게?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수업한 데는 다 통째로 T예요. 에이, 7관은 애써야 돼요. 7관은 네가 아주 힘들게 지나가셔야 돼요. 너 나중에 너네가 중3쯤, 중3 말쯤 됐을 때 그때 온 애들이 또 있거든? 그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게 되면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넌 미리 해놨단 말이야. 지금 중3 애들하고 나중에 보강 애들하고 지금 난리가 차이가 난 이유가 그거라니까. 오늘 좀 완벽하게 붙여줬어요. 공기도. 그래? 잘 다행이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가보겠습니다. 점점 뚱뚱해지네요. 책이 뚱뚱해집니다. 갑시다. 의미상의 주어 얘기입니다. T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란 말 의주라고 하자. 갑니다. 뚱뚱해진 책을 보니까 제 마음도 뚱뚱해집니다. 자 네, 시인 되시겠네요. It was too important for us to forget. 그러니까 여기가 for us가 나오고 여기가 for you가 나오는 이유는 여긴 애들이 중요하고 어렵고 쉽고 필요하고 이런 형용사들이 있어요. 나중에 3학년 갈 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상 형용사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아우 감정 형용사, 성상 형용사 정말 많네요. 예, 얘네들은 착하고 착하고 멍청하고 착하고 멍청하고 멍청하고 착하고 이런 식이네요. 똑똑하고 아니 똑똑하고 있구나. 똥멍청납니다. 그래서 얘는 왜 of you, of him이냐? 왜 여기는 for인데 왜 여기는 of냐라고 하는 건 누가 결정하냐? 앞에 있는 형용사들이 결정하는 거였구나. 봐봐, 2학년 교재라 이 형용사가 진하게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는 진하게 되잖아요? 얘는 꼭 알아야 되는 거야, 2학년이라도. 얘는 3학년 교재에서 할 때 이거 정리해 줄 거예요.
굉장히 큰 거 하나 끝낸 거예요. 지금 성상형에서 끝냈어요. 넘어가자. 뭐 급한 일인지 막 넘어가네요. 아니 얘들아, 급한 거 있는 건 아니고, 요거는 핸드아웃 전에 안 했었는데 그럼 하지 말까요? 자, 하나 안 하나. 예, 자 봅시다. Only two, two, enough two 하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Only two라는 게 있어요. 그쵸, 요렇게 되고요. 터미네이터에 나오죠. 봐봐, 누구는 저런 걸 보고 저런 게 툭툭 튀어나오고 누구는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 차이를 지금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나도 모르는데 그랬겠지만, 니네가 중3시 됐을 때는 새로운 애들은 정말 미치고 환장해요. 아, 얘들이 다 이런 거 하고 살고 있었구나.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냥 놀았는데 PC방에서 살고 PC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PC방 직원 언니하고 누나하고 막 노닥거리고 놀고 살았었는데 세상에, 여기서는 이런 걸 하고 살았구나. 투부 뭐라고? 결. 투투 이너프트 온리 투인데 뜻이 뭐냐? 투투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투투 너무 그래서 못하네. 이너프트가 충분히, 그래서 충분히가 나와야 돼요. 충분히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그쵸? 그 지금 잡으셔야 돼. 안 그러면 시험 보는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쯤 나오거든? 그때 헷갈리면 되게 골치 아파요. Only to는 뭐야? 결국 뭐뭐시 되다, 이런 뜻이대요. Terminator 2를 그래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시간은 안 되겠죠 오늘. 애들도 없고 다 와야 그 뭐 영화도 보여줘 할 텐데, 지금 터미네이터 장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내려가 봅니다. 자, I'm too nervous to sleep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난 너무나 집중해 다티야. 난 너무나 긴장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잠을 잘 수 없다 현재네요. 투가 품사가 뭐야? 아이, 부사니까 지금 뭐 앞에 있어? 형용사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얘는 왜 형용사가 와야 돼? 얘가 부사가 아니야 형용사인 이유가 뭐야? 왜 형용사 와야 돼? 얘 부사고 투슬립은 뭐야? 투투니까 투브 결이란 말이야. 투브 결이라고 쓴 거예요. 얘 부사고 얘 다 날아가면 뭐만 남아? I am nervous. 얘가 왜 형용사가 맞아? 아,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형용사 와야죠. 뭘 망설여. 필기해. 투브 겨치 아니라 투브 결이라고 쓴 거다 저거. 이렇게 그으셨는데 그게 밑에다가 내일 그으셨습니다. 아, 오늘 많이 까이네. 투브 결입니다. 너무나 긴장해서 잠을 잘 수 없어졌잖아요. 얘가 이제 쏘된 용법으로 가요. 쏘가 동그라미고요. 쏘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대시 나오는 걸 기대해요. 대부터 용법 쓰니 뭐 끝까지? 꺽쇠입니다. 기대고요. 얘는 뭐라 그러는 거야? 투브. 아, 쏘리. 얘는 뭐라 그러는 거야? 네, 쏘듯이 떨어져 있으면 떨결 이런 거 안 했구나. 결과 부사절입니다. 여기다가 진하게 써야지. 떨결 이렇게 돼요. 떨어져 있는 결과 부사절. 떨어져 있으면 결과 부사절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봐봐라. 쏘하고 대시 붙어 있는 경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언제 나왔니? 이 쏘하고 대시 붙어 있는 경우가 이게 안 나왔네 앞에. 예, 안 나와서 그렇군요. 예, 나중에 예, 예, 여기엔 안 나왔어요. 3학년 교재에서 나오려나 봐요. 예, 그래서 그거 핸드아웃 안 붙인 거구나. 보세요.
쏘하고 대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떨결이라고 써요. 떨결 동그라미하고서 빼서 뭐라고 쓰냐면 떨어져 있으면 결과 부사절이란 말이에요. 떨결이라고 합니다. 자, 가볼게요. 밑에는 I'm so nervous. 이건 왜 nervous라고 하는 말이 형용사가 나온 거야? 부사가 아니라 비동사가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필요한 것 빼고 다 생략해버려. 그럼 뭐만 남는 거야? I'm nervous. I am nervous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to나 so는 부사잖아요. 너무나 또는 매우 to sleep은 to부 결이래매 부사래매 that I can sleep은 결과부사절이래매 so하고 대시 뭐로 떨어져 있어? nervous라는 형용사가 중간에 껴들어와서 so하고 대시 떨어져 있다고요. 떨어져 있으면 결과부사절. 중요해요. 근데 to 형법이니까 너무너무해서 뭐 말 수 없다니까 여기에 not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셉니다. 또 하나가 여기가 can't가 뭐가 되면 틀리냐? couldn't가 되면 틀려요. 왜 현재형이 can't인 걸 알아? 어? 얘가 어떻게 왜 저게 can't인 현재형인 걸 알아? 앞에 비동사가 시작한 현재란 말이에요. 얘 때문에 얘가 주절에 이게 주절이고 얘가 종속절이거든. 어려워요. 괜찮아. 예, 밑에 거 가볼게요. 예, I was too busy to give it much thought. 너무나 바빠서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대요. To 용법인데요. 얘가 형용사가 나온 이유는 비동사 옆에 있으니까. And so then 용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So가 나오면 뒤에 대시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고 So하고 대시 지금 떨어져 있어요. 왜요? 비즈로 떨어져 있잖아. 얘는 형용사야 부사야 하면 형용사가 맞아요. 왜냐면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요. 아니, 비동사 앞에 형용사 일반 동사 앞에 부사는 고3까지 나온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 얘는 not이 돼야 되는 이유가 투투용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 couldn't는 왜 can't가 아니고 couldn't라는 거야? 앞에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거 정말 이것 때문에 5점 날아가네 본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에를 안 보고 그냥 여기 couldn't로 쓰거나 여기 can't로 썼다 이거예요. 시제를 봐야죠. 시제를. 요 네 문장 아주 좋아요. 사진 찍어 올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사진 찍어 올릴 테니까 예 외우셔야 됩니다. 얘도 파란색으로 다 날리면 뭐만 남아? She was busy만 남아요. She was busy만 남아. 나머지는 다 부사들이라 날아간다고요. 어이 되게 센 건데. 오케이 거기까지 할게요. 애들이 안 오는 애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아쉽네요. 애들 끌고 와. 대단합니다. 이제 1월달은 끝났네요. 2월 1일 나이트를 먼저 하시고요. 1hour 2페이지 이상 합시다. 그래? 2월 1일 여기 엄마 생신인데. 그래? 저 193. 나도 매년 생일 있어. 지 생일 있다고 막 자랑하고 있어. 요거 오늘 안 해온 사 정민이하고 수리 둘 다 안 왔네? 설마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지? 야, 이것 때문에 삼검 해오시도록 합니다. 동영상 보고. 듣기도 해오셔야 됩니다. 너네 발음 교 끝나서 신날 텐데 왜 그래?
7과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엔다워. 다음 주 화요일 날 7과 첫 번째 엔다워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죽어서 쓰라고 그럴까? 틀도 다 여러 번 쓰고 계세요. 그 시험지 보여줬잖아. 다음 주지?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안 오는 날 다음 주 화요일. 그치 지현아? 화요일 수도 있고 목요일 수도 있어요. 그래? 목요일 날 가. 화요일은 안 돼. 시험 봐야 돼.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죠. 오케이, 거기까지 하시고 쪽지 시험 결과는 녹화하지 않겠습니다.